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이치홍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동강에 있는 축사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연하마을 복지회관이 있는 삼포천 부근에 있는 축사 한동과 관리사 한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동강면 소재지에서 일로면으로 가는 동강로에서 좌회전하시면 수문길로 중간에 대서 순복음 교회가 있는 대서길로 진입하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길이 대서길이지만은 이곳에 순복음 교회를 지나서 우측에 연하마을 앞쪽에 있는 지금 보시는 축사 한동과 관리사 주택 한동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량의 한우를 키우고 있지만 초보적으로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또 한우 소를 길러보실 분들은 최적의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우사가 되어있고 허가가 필되어 있지만 이미 이곳에 지금 주택 한동도 있어서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소를 길러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만당 50두 정도 있었을 때 모습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주택이 바로 거주할 수 있는 한옥과 축사 한동의 모습이 되겠고 타운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형을 나타내는 토지의 모양 지형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회색 부분은 도로의 지금 사거리 코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하마을 앞서 있는 대석길에 지금 깜박거리는 위치의 마을 앞쪽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연하마을 앞에 있는 대석길에 지금 도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있고 도로 아래쪽에 있는 축사와 주택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토지는 영산강 대교에서 동강면 소재 중간 우측에 연하마을 앞쪽에 있는 한우소를 기를 수 있는 축사 한동 및 관리사 한동 주택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지적정리 완료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의 측면과 옆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앞면 쪽에 공지로 남아있는 이곳 태비사 자리를 보여드리고 안쪽에 지금 일부 소가 있고 만땅 50여주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소형 한우사로서 지금은 출하하고 빈 공간으로 있는 여러 곳이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 허가 필되어 있지만 태비사를 다시 양성하기 위해서 이미 시청에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관리사도 한동 있고 지금 보시는 자리가 태비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여러 가지 콘서트 등 지금 그런 축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지 총 면적으로는 574평, 지목은 목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축사는 우사로서 현재는 소랑의 소를 기르고 있으며 삼거리의 코너에 건축되어 있고 관리사 주택 방 3개 및 주방 등이 한동이 들어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관리사 건축물의 개요 건물은 조립식 판넬 단독주택 24평 방 3개 주거 거실방 기름난방 철골 파이프 스레트 동물 축사 우사로서 180평 태비사 허가 양성 지금화 진행 중이고 지하수 및 전기 또 넓은 우사 52평 준공일은 1997년 2월 3일 허가 필된 축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지만 군 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도심에서 출퇴근하거나 거주하시면서 소형으로 초보 우사를 경험해 보실 분, 최적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축사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우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여러분께서 이미 설명했듯이 수문길, 사거리에서 장동들길 삼거리 사이에 있는 연화마을 앞에 있는 대석길에 접해져 있는 그러한 축사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전에는 2억 3천에 매매가를 내놓아서 다시 금매물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 한 해 동안도 다양한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